과연 집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쌤입니다. 저는 오늘 일정을 다 마치고 새벽 연습을 하고 연습실에 나와 있습니다. 제 연습실 구경시켜 드릴게요. 예.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저는 연습실에 제일 먼저 오면 세팅도 합니다. 제가 집이 변할 수 있게 스타일에 맞게 위치를 조정하고 높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. 12시에 들어왔거든요. 그리고 세팅하고 나면 한 이 정도 시간 됩니다.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 플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심야 플랜으로 저는 연습을 다녀오겠습니다. 뿅! 땀이 장난 아니게 났습니다. 지금 시간까지 한 번도 안 쉬는 건 아니었고요. 잠깐 쉬다가 한 반절 왔으니까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볼까 생각합니다. 우리 가도 빼요. 근데 오늘 태풍이 온다 그래서 너무 걱정했는데 지금 바람만 좀 쐬고 자전거니? 비가 오긴 왔었나봐요. 큰일 났네. 바람이 장난이 없습니다. 네,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고 왔더니 바람이 시원한 느낌. 과연 집에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?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. 밖에 굉장한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진 않을 것 같아서 빨리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30분 일찍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무사 귀환을 바라주세요. 지금 비가 그래도 많이 잦아든 게 이 정도라서 죽기 전에 빨리 도망가서 집에서 뵙겠습니다. 어찌저찌 살아 돌아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, 세이시테르.